자, 1번. 논리에로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내는 거는 거의 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범주에서 이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자, 1번은 진법 변환 문제죠. 10진수 45를 2진수로 변환한 값.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먹는 거는 이진법이죠. 그래서 10진법, 이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컴이 이제 8비트부터 시작이 됐어. 마이컴이.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45를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은 웨이트 밸류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1, 2, 4, 8, 16, 32. 얘가 2의 제로, 2의 1, 2의 2, 2의 3, 2의 4, 2의 5.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겠죠. 점 찍으면은 여기는 0.5, 2에 마이너스 1. 여기는 0.25, 2에 마이너스 2. 여기는 0.125, 2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웨이트 밸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이 방법이 편하니까 이 방법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45를 만들려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음이 64니까 안 되지. 여기다가 1 때리면 32가 날라가죠. 32가 날라가고, 여기 1 때리면은 40이 날라갔잖아. 40. 40이 날라갔다. 5만 더 날리면 되니까 1, 1. 끝. 그치?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진수 45를 2진수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나눗셈으로 한다는 거는 뭐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뭐 이렇게 45를 나누면 자, 여기 나머지가 얼마가 남겠어? 1이 남겠지. 다시 또 이거를 2로 또 계속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는 11이 되겠지? 그러면은 0이 될 거고, 또 이거를 2로 또 나누면은
보. 나머지는 일이 될 거고, 이거를 또 이로 나누면은 이, 나머지는 영. 그래서 이것도 이로 나누면은 일, 나머지는 영.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은 역순으로 올려주는 거야. 역순으로 올려주면은 10,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나누기로 하는 거지. 이거 좀 불편하잖아. 응? 불편해. 그래서 이걸 많이 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걸로만 풀어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근데 그냥 보통은 그냥 뭐 이것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응? 뭐 칠진 컴퓨터가 없잖아, 그지? 자, 1번에는 2번이다. 2번.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웨이트 밸류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여기에 이제 웨이트 밸류가 64는 2의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0010001. 자, 10진수로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28 더하기 32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161이네, 그지? 10진수로 16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번, 이진수, 10진수로 바꿔봐라. 이번에는 101011. 101011. 이게 이진수인데, 10진수로 바꿔보세요. 그렇지. 여기가 32, 여기는 8, 여기는 2, 1. 이렇게 되면은 43, 43. 10진수로 43이다 하는 걸알수 있겠지? 자, 4번 8진수 666.6을 10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8진수. 여기 이제, 그치? 10진수로 바꾸래. 그러면은, 여기는 666.6. 자, 10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2진수로 먼저 이렇게 바꿔. 2진수로 먼저 바꾸죠. 하나, 둘, 세개 비트.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 비트. 그 다음에 하나, 둘, 세개 비트. 여기도 하나, 둘, 세개 비트.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 비트씩 처리하면은 이진수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1, 2, 4, 1, 2, 4, 1, 2, 4. 그러니까 6을 만들려면은 1, 1, 0. 110.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가, 여기지.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가 1, 2,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점 찍고, 그리고 여기도 110.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진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십진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밸류가 1, 2, 4, 8, 16, 32, 64, 128, 264, 256. 자, 256.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0.5, 0.5, 0.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하면은 256, 128,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16, 4, 2.2, 그 다음에 여기는 .75지, 75, 75. 응? 75. 자, 요것만 이제 바꿔주면은 되겠지? 요. 얼마야? 438.75. 자, 정답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8진을 2진으로 바꿔서 여기 이제 10진으로 가는 거야. 5번 10진수 673을 16진수로 바꿔라. 10진수 673. 673 16진수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걸 먼저 2진으로 바꾼 다음에 16으로 가야 되겠지. 2진으로 바꾸면은 4비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 2, 4, 8. 1, 2, 4, 8. 2, 4, 8.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는 1, 1, 0, 0. 673이니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여기서 이제, 웨이트 밸류를 먼저 이용해야 되겠지? 웨이트 밸류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가겠네?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메꿔오기 시작하는 거야. 응? 메꿔오기 시작을 한다. 응? 그러면은 요거 510이 날라가지. 510이 날라가고 여기는 오버가 되니까 안 되고요. 여기는 요거 해봐야 630, 640이니까 괜찮겠지. 그 나머지 자리만 이제 채워주면은 여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32 하나 찼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채우면은 다 끝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0만 쳐주면 되겠네? 자, 이게 이제 2진수로 바꾼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비트씩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4개.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16진수가 된다. 응? 여기는 16진수로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2, 4, 8, 10이니까 A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2, 여기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A1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6번 16진수 2A2 16을 8진수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먼저 이진법으로 가서 팔진법으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이제 A가 10이죠. B, C, D, E, F, G. 11, 12, 13, 14, 15. 그러니까 여기 2는 14에 해당하는 거다. 자, 14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 2, 4, 8. 14 만들려면은 1, 1, 여기 14가 되지. 자, A는 10만 들여야 돼. 자, A는 10을 만들어야 된다. 1, 2, 4, 8이니까 10이지. 그리고 여기는 2만 만들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진수로 바꾼 거고, 요거는 이제 8진수로 바꾸는 거는 3비트씩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3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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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비트 이렇게 처리하면은 8진수로 여기는 요 1, 2, 4, 5 맞아요. 1, 2, 1, 1. 자, 정답은 1, 2, 5, 6 8진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법 변화 문제 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이거 빨리 풀으면 되는 거야. 시간이 걸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7번 8진수 67을 16진수로 바르게 바꾼 거 67이 8진수인데 이걸 16진수로 바꿔라. 그러면은 자, 일단 2진수로 먼저 가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7 만들려면은 6 만들려면은 이거지. 자, 이게 이제 2진수가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16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4비트씩. 4비트 이렇게 4비트씩 하면은 16진수가 된다. 그래서 1, 2, 4 1, 2 여기는 3 이거는 이제 16진수로는 이렇게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8번처럼 출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번에 보면은 4진수를 7진수로 바꿔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231.4. 3. 여기에 이제 그 4진수야. 그럼 일단 10진수로 바꿔서, 나눗셈을 적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요 자릿수. 4진수니까 2 곱하기 4에 제로 1, 2지, 그치? 되겠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로는 뭐 1이지, 그치? 이거 점 찍고 3 곱하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진수로는 얼마냐? 16에 2, 32, 12, 1.
그러면 45네, 그지? 75. 자, 요게 뭐냐. 자, 요게 이제 10진수로 바꾼 거지. 자, 10진수로 바꾼 거를, 지금 7진법으로 물어봤으니까, 이걸 이제 7로. 7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45를 7로 나누면 6, 7, 42. 나머지가 3이 나오겠지. 여기 나머지 3. 그지?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역순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63. 자, 이제 몇진법? 7진법. 그러니까 앞에는 63이 있는 거지. 자,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곱해주는 거야. 뒤에는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7진법은 이제 곱해주는 거야. 여기 0.75지.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0.75 곱하기 7진법 하면은 얼마가 나와? 0.25 나와요. 그러면 정수 부분만 취해주는 거야. 정수 부분만 취해준다. 0.25에 7. 그러면은 1. 얼마가 나오니? 14. 35. 그러면은 7호가 되겠다. 그지? 그럼 정수 부분만 취해주고, 여기는 0.75에 또 7을 해라. 그러면은 5.5. 정수 부분 취해주고, 0.25에 7. 그러면은 1.7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5151. 이해 되겠어요? 요 뒤에 뭐 들어가는 거는 안 하셔도 돼. 보통 한 네 자리까지 하면은 더 할 필요 없어. 자, 답은? 자,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은 이거 출제하는 사람이 언론을 중시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 물어봐요. 7진짜리 컴퓨터는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문제인데 그냥 개념을 요구할 때 물어보는 문제 수준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역순 취하고 여기에서 정수 부분만 써주면 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진법 변환이 어떻게 나올 건지는 예상되지? 지금 한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주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 이제 9번부터는 이제 코드에 연관된 문제가 9번부터 문제다. 그래서 자, 다음 중 10진 3, 4, 1을 BCD. BCD는 2진화 10진 코드라 그래. 그래서 다른 말로 8, 4, 1 코드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BCD가 이거지. 그래서 이제 3, 4, 2면은 8, 4, 2, 1. 841이니까 여기는 1100.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BCD는 2진화 10진 코드다. 10번 10진수 128을 BCD. 자, 이거는 이제 128이래. 0001, 0010.
자, 8, 1, 2, 4, 8이니까 1, 0, 0, 0.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1번이다. 자, 11번. 이진수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은 자, 1, 1, 0, 1, 0. 이게 이진수인데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그레이 코드는 원래 그레이 코드 변환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그대로 오지, 그지?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2x5하니까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이 나온다. 1의 개수가 이제 홀수일 때만 1이 나온다. 그런데 1의 개수가 얘는 뭐지? 짝수니까 0. 1의 개수가 홀수니까 1, 홀수니까 1, 홀수니까 1. 이게 그레이로 바꾼 거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그레이 코드 변환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거는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만 1 나오는 거지. EXO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되겠어? 그럼 이거 다시 이진수로 만드는 건 어떻게 돼? 그대로 오고 이자를 써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형식으로 하면 다시 이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1, 110, 011, 110 다시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레이 이진은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정답은 4번이 답이다. 12번. 10진수 8을 3초각 코드로 맞게 변환한 것은 자, 3초각 코드라는 거는요. 8421 한 거에다가 이 BCD에다가 0011을 더하면은 3초각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은 1000인데 0011이니까 1011. 이게 이제 3초각 코드다. 정답은 3번. 그레이 코드 1100을 10진수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그레이 코드 먼저 2진수로 바꿔야지. 그대로 오고 짝수 홀수 자 이게 이제 그레이고 이게 이진수고 이거를 이제 10진수로 이제 바꾼 거는 아 이게 그레이 코드지 그레이 코드니까 이 안에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오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1, 1, 0. 정답은 3번이 된다. 14번, 3초각 코드 0111. 자, 10진값. 그리고 3초가가 0111 이게 이제 10진 하면은 여기서 0011을 빼면은 010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10진으로는 4. 그 다음에 그레이 코드 0111의 10진 값 0111의 10진 값은 먼저 이진
그대로 오고 1의 개수가 홀수, 1의 개수가 짝수, 홀수. 그래서 이거를 10진으로 하면은 1, 2, 4, 5. 그래서 4, 5. 정답은 1번이다. 15번 이진 코드 0011과 0100을 더하여 그레이 코드로 바꾼 것은 0011, 0100 이거를 더했다. 0111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그대로 오고 그레이니까 기억자를 기억하면 돼. 기억. 이렇게 솔수 짝수 그래서 답은 0100. 자, 이렇게 이제 코드 좀 바꾸는 거 정도, 여러분들 뭐 다 하실 수 있죠? 자, 16번. 자, 이진수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해주는 논리식으로 만든 것은, 자, 무슨 게이트? EX-OR 게이트. 이거죠? 정답은 XOA, EXOA, Exclusive OA. 정답은 3번. 17번. 다음 중 3초가 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기보수형 코드다. 그렇지. 자기보수형 코드야. 그 다음에 Unweighted 코드. 예. 가중치가 없어. 자리에. 맞아. 3번. 841 코드에 3을 둬야 만든 거다. 맞아. 4번 BCD 코드보다 연산이 어렵다. 예, 맞. 이 자기 보수 성질이 있으니까 연산이 더 쉽겠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18번 10진수 3의 BCD 코드와 4의 BCD 코드를 더한 3초각 코드로 만든 것은 3의 BCD 코드는 0011 이게 이제 841 코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4 4는 0100 이거를 더했어. 더하면은 0111 요거 코드를 더한 3초가니까 여기다 또 0011을 도와라는 얘기지. 응? 자, 그러면은 여기는 공 하나 올라갔지. 여기 1 하나 올라갔지. 공 1. 응? 그래서 1010이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19번 다음 이진수의 뺄셈 결과로 맞는 것은 자, 뺄셈 결과 1000 0100 뭐 이거는 그냥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야? 8 4 4 이거지? 답은 2번이지? 근데 이제 보수를 이용해서 해라.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면은 보수는 더하는 거지. 1의 보수는 1, 0, 1, 1. 그지? 2의 보수는 여기다가 또 뭐를 해? 여기다 뭐를 해? 여기다 또 1을 더해야지. 1을 더하면은 여기는 0, 0, 1.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주면은 이제 되는 거지. 이게 2의 보수지? 0, 0, 1, 0, 1. 이거는 버리고 그럼 답은 4가 나오지. 보수. 컴퓨터는 이제 보수 가지고 뺄셈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코드에 연관된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죠? 20번 다음 중 가중치 웨이티드 코드 종류가 아닌 것은 841 자리값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241 자리값이 있다는 거야. 그레이 코드는 언웨이티드 코드지. 정답은 3번.
21 한글 코드는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몇 비트를 하나의 문자 조합형이냐 완성형이냐 뭐 이게 또 나눠지겠지만 일단 16비트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시스템이지 정답은 2번이다. 아스키는 원래 7비트 체계인데 거기다 이제 패리티 비트 하나 집어넣어서 8개가 된 거야. 그래서 아스키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의 7승 128개지 하나는 패리티야 패리티. 그래서 총 8비트지. 자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 어떻게 뭐 정의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거 드모로우의 법칙 아세요? 카로노맵 할 수 있어요? 요거 물어보는 거야. 자 22 다음 불대수 정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자 불대수 정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A, B, C 뭐 이거 먼저 하나, 이거 먼저 하나 결과는 같다. 결합법칙. 정답은 2번. 23번 다음 중 부울대수의 법칙이 아닌 것은 항등이라는 것은 항상 등 같다 이런 얘기지? 항상 같다 항등 이런 게 항등이라 그러는 거야. 항등 법칙 있지? 오케이. 동일의 법칙은 뭐야? 이런 거는 동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동일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감산 법칙이라는 거 못 들어봤지. 복원 법칙. 복원 법칙도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법칙은 아닌데 뭐 이런 이거지? 정답은 4번은 해당이 없어요. 24 다음 중 논리 계산이 틀린 것은 자, 1번 A 이거는 A다. 이거는 이제 스위치로 얘기하면은 병렬이지. 병렬 스위치인데, 병렬 스위치인데, 하나는 항상 온돼 있고, 하나가 A야. 그지? A이고, 그지? 그럼 이건 항상, 자, 병렬이고요. 이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항상 여기는 전류가 흐르겠지? 이게 A가 아니고 뭐다? 있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1번이 딱 들어와야 돼. 스위치로 생각하면 돼, 스위치. 이렇게. 이거는 병렬, 이거는 온, 여기가 온인지 오픈지 이제 변수지, 변수. 이렇게. 여기는 항상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이제 출력, 불이 켜진다. 뭐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25 부울대수의 정리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죠? 2번도 맞죠? 3번은 틀렸지? 3번은 틀렸어요. 엔드하고 오아가 같을 수가 없지. 정답은 3번. 4번은 교환 법칙이니까 맞지. 그치? 26 요거를
간략화 시킨 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뭐야? 흡수의 법칙이지? 흡수의 법칙. 되겠어? 흡수 법칙? 정답 4번. 27자 논리식. 단순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A로 하면은 이거지? 여기는 항상 1이지.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답이 돼야지 되겠지? 28번 자 불대수식 자 이게 간략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는 이거 빨리 하는 친구들은 이거 바로 그냥 답이 바로 나와. 근데 처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전개를 해봐. 그러면 요거는 그지? 이렇게 하면은 처음 하는 친구도 바로 할 수 있지? 정답은 4번이 답이다. 29번 아주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시험 문제 패턴입니다. 바로 드모로강이야. 드모로강. 드모로강은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시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바로 끊고 바꿔라 이렇게 외우면 돼.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엔드는 오아. 오아는 엔드. 끊고 바꿔라. 맞아요. 자, 요거를 이제 게이트로 얘기하면은 이런 게이트를 오화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런 얘기지.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두물강이라고 얘기하는 법칙이다. 아마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게 나와. 응? 불함수 간략하는. 자, 그러면은 자, 끊어. 받고. 끊어. 자, 끊었지. 바꿨지. 끊었지. 바꿨지. 바꿨지.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그러면은 요거는 A. 요거는 요거는 항상 3번이지? 3번.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끊고 바꿔라. 아, 그거가 두물강의 법칙이야. 응? 30번. 자, 논리함수 부정구한 거. 부정을 구했대. 부정이지. 자, 그러면 이제 끊고 바꿔라. 끊어. 바꿔. 또 끊어. 바꿔. 자, 이거는 AND 직렬인데 하나가 1, 하나가 0이지? 여기도 AND 직렬인데 하나가 1, 하나가 0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31.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지는 논리식을 부울 대수 적용하여 간략화한 것은. 자, 초보가 딱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길어요 그러는데
딱 보면 벌써 부하면서 쓰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야. 여기 보이죠? 도무로가 한번 썼어. 자, 도무로강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초보가 지금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안 해. 바로 딱 보면 벌써 이거 있네. 이거 가지고 이제 처리한다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지금 초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내가 잡아주는 거야. 잘하는 친구는 뭐 벌써 끝났어. 이거 같으니까 여기서 딱 하면 얼마 이렇게 바로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 하는 친구는 생소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뭐 이거 어렵지 않은 거지. 그러다 이제 자꾸 스킬이 늘어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 부분을 또 처음 하는 친구라고 내가 얘기했어. 잘하는 친구 이렇게 안 한다. 또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거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러면 이제 시간 다 가는 거야, 여기서. 그거를 요구한 걸까요? 아니지. 아니지. 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거 있지, 요거. 요 두 개가 같잖아. 그치? 이 두 개가 같으면은,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어? 요렇게 처리하고, 요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가능해?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0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초보인지 공부를 좀 한 친구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이렇게 푸는 거 보면 알아.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근데 초보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아 이게 생초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 알겠지? 이 법칙을 좀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응? 자, 31번은 좀 체크해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잘하는 친구 기준으로 하면은 처음 하는 친구들이 못 따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절충을 좀 해서 요거 지금 반 목적도 좀 쉽게 하자는 게 취지니까. 응? 할 수 있겠지?
31번을 꼭 자기가 체크해서 숙달을 해봐요. 32. 다음과 같은 논리 함수 구현할 때 최소의 게이트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킨 것으로 맞는 것은 단순화 시킨 것으로 맞는 것은 뭡니까? 응? 자. 이런 건 카르노 맵이 더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변수가 세 개네. 이거지? 자, 이거 몇 변수야? 3변수지. 3변수면은 카르노 맵이 훨씬 빠를 수 있어. 자, 카르노 맵. 0이지? 여기 0에서 C1. 이거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 변치 않는 변수 쓰는 거니까 A방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거 여기 중에서 B 아 요거는 C구나 아, 여기구나 요거는 C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C가 되겠지 그지? 요거 여기에서 요거 그지?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자, 여기서 B, 요거지, 그지? 이거 여기는 1, 1. 자, 초보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스피드를, 정상 스피드를 못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B, B, B 있지? 여기. 그래서 요거 처리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이거는 이제 하나짜리일 것 같아 그지? 뭐죠? 1, 0, 1 그지? 1, 0, 1 여기지? 맞아? 마지막 어디야? 11이지, 11. 11. 여기지, 여기? 맞아요? 자, 그럼 이거 이제 간략하면은 크게 묶으라 그랬어. 제일 큰 거 8개. 그 다음에 큰 거 4개. 그 다음에 2개. 중복 허용한다. 이게 규칙이야. 땅. 안 변하는 변수를 써줘라. 안 변하는 변수를 써줘라. 이거 변했잖아. 쓰지 마. 여기서 안 변하는 거는 요거 하나 안 변했어. C 하나 딱 써주는 거야. 크게 묶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안 돼. 이렇게 묶어야지. 이렇게 묶어야지.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는 요거 안 변했으니까 써지고 요거 안 변했잖아. 써지고. 그래서 답은 4번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카르노 맵으로 이제 간략하는 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 33번 다음 중 논리식
간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이건 몇 변수죠? 이건 변수가 두 개밖에 없네요. A, B. 여기는 00이니까 여기는 10이니까 10, 여기는 01이니까 01, 이거, 그치? 안 변하는 변수를 써 주세요. 이 얘기지? 안 변하는 변수를 쓰자. 안 변하는 변수를 쓰자. 이건 뭐냐? 이거 안 변했어. 그리고 또, 이것도 안 변했네. 그지? 그런데 이게 없네? 그러면 드물어 가긴 썼다는 거야, 드물어. 끊었다, 이었다, 바꿨다. 정답은 4번이지? 이게 없으면은 드물어 가긴 썼다는 거잖아. 그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 다음 논리 함수를 간략한 결과 3변수래. 3변수 초보는 요거 조심해. 여기가 1, 1이야. 이게 이제 라식 디스턴스가 항상 1인 관계야. 항상 1인 관계. 그레이 코드라고도 얘기하지. 논리 거리가 1인 코드. 여기는 뭐야? 1, 1,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지. 요거는 1, 1, 0. 1, 1, 0. 이거지. 이거는 101, 101, 이거지. 응? 이게 돼? 그 요거 하나만 이제 해주면 되겠네. 자, 여기면서 B가 1인 거. 요게 바로 요거지? 맞아요. 요거면서 B. 1. 응? 되겠어? 자, 이거 이제 간략하는 거야. 이렇게 크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러면은 되겠다. 이게 크게 묶은 거는 안 변하는 변수는 B. 그 다음에 요거. 안 변하는 거는 A하고, 요거 안 변했으니까 C. 정답은 3번. 할 수 있지? 35. 다음과 같은 카르노 도표를 간략한 것은, 자, CD를 여기다 썼구만. 자, 간략화 16개 없어. 8개 있어. 그 다음에 4개짜리 이렇게 이렇게는 묶을 수 있지. 인접돼 있으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이야. 그렇지. 이 모양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실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인접된 거야. 오케이?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겠지?
그래서 변치 않는 변수를 써주면 된다. 안 변하는 변수가, 여기는 안 변하는 변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는 요거가 안 변하잖아. 맞아? 안 변하는 변수가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안 변하는 변수지. 응? 여긴 다 변했잖아. 여기서. 안 변하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A. 여기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를 찾자.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는 요거, 요거 안 변했으니까 t. 요거 안 변했으니까, 그지? t.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안 변했잖아. 0, 0. 안 변했지. 여기 뭐야? b. 왜 이게 없지? 이게 답인데.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꾸자. A, B, C, D.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바꾸면은 안 변하는 변수는 여기서 이게 안 변하는 거는 C가 안 변했네요. 그런데 0, 0이니까 요거 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변하는 변수는 요거, 요거 안 변했으니까 B.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변한 거는 돼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A, B, C, D야. A, B, C, D. 36. 다음에 카르로 맵을 간략한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된 거지? 자, 크게 묶어야 돼. 크게, 크게 묶자. 그러면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지. 크게 묶자. 어디? 아, 여기도 하나 있나? 여기도 있네? 그지? 크게 묶자 그랬으니까 자, 누구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또 크게 묶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답을 보니까 세 개가 돼 있네. 세 개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일단 새꾸러미가 돼야 된다는 건데. 새꾸러미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한 꾸러미, 두 꾸러미가 됐지. 응? 아,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요렇게 묶어도 되고 요렇게 묶어도 되고,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묶어도 돼. 가능해? 새꾸러미 됐네. 정리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안변하는 변수는 자, 0, 1 변했어. 0, 0안 변했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지. 가능해.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뭐야? A, B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안 변하는 변수, 응? 안 변하는 변수가 이렇게 먼저 0에서 0안 변했어. 그러면 하나 써줘. 안 변했잖아. 0, 1은 변했잖아. 여기서 또안 변하는 거 1, 1안 변했지. 그럼 써줘. 새꾸러미지? 그게 답이다. 이런 얘기지. AB. 4번을 이렇게 좀 바꾸자. 응? 할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크게 묶는 게 중요한 거야. 크게, 크게. 여러분들 문제는 5변수는 안 나왔어. 기술고시는 5변수, 막 6변수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4변수가 끝이더라고. 그래서 아래와 같은 4변수 가로를 간략화했을 때 논리식은 되죠? 안 변하는 변수. B, D 안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몇 번? 4번이지? 할수 있죠. 중복 허용한다. 크게 묶는다. 변치 않는 변수 적어준다. 끝. 되게 쉬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논리 게이트 연관된 그런 문제들이 뭐냐 하는가 한번 좀 보면 되지. 응? 자, 이건 좀 쉬었다 할까?